이상무님, 예. 기업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특히 오너들에게 기업에서 설득하기 위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저희가 이제 시장에 가서 얘기를 이제 설득을 하거나 설명을 보면은요, 뭐 가장 많이 그 질문하는 팩터가 아마 그 설득하기 위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보안입니다. 네. 보안이고 두 번째 이제 비용.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세 번째로 얘기하는 부분은 이제 독자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에 좀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실시간으로 과거의 구축형 ERP들이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ERP를 사용하는 부분이 약했습니다. 아, 네네. 근데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저희가 SaaS 서비스를 하려다 보니 모바일은 필수가 된 거죠. 네네. 그래서 네. 모바일 상에서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정도가 가장 중요하게 네네. 예, 저희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 요소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심동환님, 오피스 2016이 나왔는데 사용자들이 서비스 방식보다 구매 환경에 익숙해져 있는데 이를 전환하는 인식 방법이 있는지요, 고상무님? 네, 네, 그 아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그 여전히 이렇게 윈도우 상태에 저희가 익숙해져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사실 이제 이거는 뭐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서비스 환경에 들어와서 웹오피스나 모바일 오피스를 한번 써보면은 아, 그 윈도우에 설치되어 있는 오피스가 네. 네. 불편하다는 느낌을 가지셔요. 거의 네. 제가 본 바에는 많이들 그러시거든요. 네. 그래서 한 번만 경험해 보시면은 이게 왜 편한지를 사실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제 이렇게 하면은 설치해서 예, 윈도우가 그렇죠. 깔려 있어야 하는 생각인 그렇죠. 거죠. 그래서 뭐 네. 그건 한 번만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있는데, 써보면 되는데, 네. 예, 써본다는 것에 그 편의성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뭔가, 뭐야, 그, 뭔가 이렇게 한 번 내가 이게 내 문서가 네. 클라우드 옮기고, 그 다음에 내가 하면 막 자동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정말 쉬워야지 뭔가 하나라도 좀 그려버리면 안 하게 되거든, 일단. 그렇죠. 왜냐면 지금 현재 이래야 되니까. 네. 그걸 배울 시간 없다 생각하거든요, 이런 현업들은. 네. 네. 그런 점은 지금 많이 편의성 같은 것도 그, 어떤, 네. 사실 구글 닥스가 짧은 시간에 수억 명이 썼던 이유 중에 하나는 기존에는 오피스 앱에서는 엄청 간단했거든요. 네네. 편집하고 하는 거 뭐 하루만 배워도 다 쓸 수 있는 거죠. 네. 학원 안 나가도 되고. 그런데 네. 지금 저희가 만든 웹오피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특별한 지식이 없어서 쓰거든요. 그리고 대신 데이터 불러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쉽다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네. 메뉴도 훨씬 간단하고 그래서 웹오피스나 모바일에서 익숙해 쓰다 보면은 사실은 돌아가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리고 네. 문서도 더 간단히 만들어지게 네네네. 되고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한두 번만 경험해 보시면은 금세 예.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데스크탑 오피스 안 쓰게 됐거든요. 네. 예. 실제로 그냥 웹상이 다 끝나기 때문에 일들이 아, 그래서 네네. 전혀 불편함을 못 느끼고 그래서 네. 아마 좀 바뀌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쭉 예. 고상무님이 막 데스크탑에서 막 그런 거 네. 쓰면 그런 모습이 보이면 그 정말 신뢰도가 확 떨어질 것 같아요. 아 근데 기호주스는 저런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는 네. 그 양식 같은 게 복잡하고 네. 이제 그 아주 이렇게 좀 정성 있는 있다고 그래야 되나요? 네. 그런 거 만들어야 되는 분들은 아 그냥 저 써야 되는 오케이, 거잖아요. 오케이. 그거는 당연히 네. 필요한데 네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주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는 일반적인 네. 경우에 문서 이렇게 복잡히 만들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경우에 굳이 네. 예, 그렇게 안 써도 된다는 거고요. 네네. 문서를 좀 더 심도 있게 만들고 싶으면 당연히 예, 데스크탑 써서 더 만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정동용님, 그 김상무님, 이노클리드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클라우드 이스에서 이게 클라우드 이스로 읽어요? 클라우드 IT로 읽어요? 아, 저희가 이 네. 이름이 네. 어디서 오게 됐냐면 네. 포스트 잇에서 오게 된 겁니다. 아, 포스트 잇. 예. 아. 근데 저희가 이렇게 짓고 보니까 외국인들은 클라우드 잇이라고 잘 읽던데 어, 국내 사람들은 클라우드 IT라고 많이 읽어요. 지금 조금 약간 고민이 그러니까, 되긴 아, 하는데 저도 저희 이제 토크 IT거든요, 방송이. 아. 네. 그래도 어떤 사람 토크 잇으로 읽는 사람도 토크 있고 저는 토크 IT라고 하는 건데. 그렇죠. 아, 포스트 잇을 짰다구나. 네, 괜찮다. 네. 클라우드 잇에서 추가적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보안, 빅데이터 등 관련 부가 솔루션 서비스가 있는지요? 네, 이 부분은 저희가 항상 갖고 그 저희 딜레마 중에 하나인데 네. 저희는 지금 IaaS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제 IaaS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부가적으로 어떤 그 보안, 빅데이터 네. 솔루션들을 한 방에 구축하고자 하는 요구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루터와 네. 이제 협업을 해서 그런 관련된 그 손쉽게 빅데이터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지금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고요. 네네. 보안은 펜타 시큐리티나 뭐 또 모니터랩 같이 웹 방화벽 제공하는 업체들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이런 것도 손쉽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아직은 준비 중인데 네. 내년 초쯤이면은 만나볼 네. 수 있을 겁니다. 네.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 협업이 네. 옛날에 사실 회사에서 협업 이런 게 되게 어려웠잖아요. 요즘은 이제 이렇게 뭐 클라우드 되면서 협업이라는 게 옛날보다 굉장히 쉬워졌나요? 어떻습니까? 쉬워졌다기보다는 네.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예전에 뭐 내가 제일 잘하니까 날 따라라는 안 되고요. 코어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그런 데들은 다 오픈소스 기반입니까? 그루터라든지 다른 데들이다. 그루터는 뭐 저희랑 이제 전략적으로 완전 파트너 관계에 있기 때문에 네. 잠깐 소개를 드리면 네. 국내에서는 그 저기 아파치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가장 그 오픈소스 진영 그렇죠. 중에서 제일 그렇죠. 그 탑레벨 그 소프트웨어로 등록된 국내 유일의 솔루션입니다. 아, 아파치에서? 예, 타조라고 하는 네네. 그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저희랑 아주 긴밀하게 협업을 맺으면서 빅데이터 관련된 뭐 다양한 정부 과제 프로젝트들도 저희랑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네. 보안 관련된 건 뭐 펜타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와플스라는 어떤 그 웹방화벽 솔루션을 갖고 있는데 네. 그 와플스를 저희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손쉽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저희랑 이제 MOU를 맺고 추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자, 이상우님, 홍성우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네.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고 다른 경쟁 업체가 하는지만 눈치 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시점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해야 할까요? 기존 본사 사업과 별개로 B2B 사업 목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제 본인 회사에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하는 질문과 네. 자기네 기존 사업이 B2B 사업 목적으로 이 ERP를 도입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하고 네. 제가 답변을 하면 클라우드 기반의 SaaS ERP는 먼저 도입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분명히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장점들을 갖고 있는데요. 이 SaaS ERP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 이제 온프레미스 ERP하고 다른 부분이 내가 필요한 시점에 추가로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고 필요 없는 시점에 추가 이렇게 해지하면 네. 사용료가 이제 그거에 맞게끔 이제 과금이 되는 방식입니다. 네. 이제 두 번째가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 자동화죠. 이게 이제 이 서비스 업체에 대면 영업을 하거나 대면 묻지는 않습니다. 다 시스템으로 네. 문의하고 시스템으로 해결하고 또는 거기에 저희가 이 콘텐츠를 제공을 함으로써 그걸 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 클라우드 SaaS 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네네. 또는 이제 기존에 이제 B2C 사업을 하던 회사인데 이제 그 B2B 사업만 이제 클라우드 SaaS ERP를 도입이 가능하느냐 라고 질문을 제가 이해했다면 그거에 네.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계 시스템으로 연동하는 부분은 뭐 별도의 어떤 그 연계를 해야 되겠지만 신규 사업은 클라우드 기반의 SaaS ERP를 사용을 하고 기존의 사업은 이제 기존 ERP를 이용을 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자, 그다음에 그 유태신님께서 고상무님 네. 한컴에서 넷피스를 서비스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한컴 오피스나 싱크프리 등과는 별개로 계속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MS처럼 온라인으로 통합되는 건지요. 된다면 넷피스로 통합되는 건지요. 예. 당연히 넷피스 통합이 되고요. 저희가 제품에 이제 들어가면 이름이 싱크프리라고 하는 건 저희 해외 쪽에 주로 쓰는 이름이고요. 오피스를 저희가 꽤 많이 수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해외 브랜드는 싱크프리고 국내 브랜드는 한컴이라는 브랜드를 쓰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네. 두 같은 제품이고요. 네네. 저희가 12월에 H워드라고 하는 이게 코드명이 있는데 뭐냐면 네. 그 MS 오피스에 거의 한 98% 정도 호환이 되는 3개 세트가 나와요. 그래서 일단 해외 타겟에서 먼저 하기로 했는데 네. 그래서 제품들이 전부 나왔는데 일단은 넷피스라는 이름에 그게 다 통폐합됩니다. 윈도우 제품이건 네. 모바일 제품이건 네. 웹 제품이건 그래서 그 안에서 예, 가입을 하면은 이제 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 모델을 보면 뭐 MS365랑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는 게 가장 맞을 네. 것 같습니다. H워드는 아직 결정된 건 아닌 건가요? 그냥 프로젝트명인가요? 아니 왜냐면 네. 요새 워낙 아시아 쪽에서 네. 저도 이제 여기 CEO들 글로벌 많이 하는데 코리아 브랜드가 굉장히 높거든요. 네. 네, 지금 그래서 웬만한 중소기업도 요새 보면 제품만 좋으면 아시아 쪽에는 굉장히 뭐 거의 홈쇼핑 역직구에서 굉장히 몇십억 몇백 하는 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놀랄 네. 정도로 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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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것처럼 H 워드로 하지 말고 네. K 워드로 한국에서 만든 워드,
키워드. 네. 한, 그렇게 한번 아시아 시장 좀 그렇게 키워드로 가도 괜찮겠다. 아니, 뭐 마케팅을 좀 합의를 하는데 네. 저희 일단 해외 이름은 싱크풀이라는 이름으로 네. 나갑니다. 네. 그래서 키워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쓰는 네. 코드명이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4종 세트가 되는 거죠. 아래 한 것도 네. 있고 네. 오피스 환이 되어 더 좋은 워드도 또 있고 그래서 네. 이렇게 제품됩니다. 네. 자, 그다음에 그 류지현님께서는 국내 및 해외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서로 선점하려고 하는데 이에 기업이 잘 선택했다 말이 나올 정도로 잘 선택하려면 어느 사항을 비교 선택해야 할까요? 김상우님. 제일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주셨는데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가 지금 현재로서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탑은 분명 아마존이 분명합니다. 네. 근데 아마존이 국내에서 가지고 있는 단점이라고 한다면 아직 그 뭐 대부분의 외산 솔루션들이 그렇다시피 어떤 국내 정서나 뭐 어떤 국내, 뭐. 국내가 사용자들이 원하는 네네. 기능들이 좀 부족한 그렇죠. 거 그렇게 해서 국내 기업들은 사실 그런 점을 그걸 니치 마켓으로 보고 파고들 수 있는 거고요. 네. 하지만 어쨌든 잘 선택했다는 말이 나오려면 저는 뭐 그 어떤 클라우드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많은 것보다는 그 기업이 그 클라우드로 전환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얼마나 잘 들어줄 수 있고 네. 대응을 신속하게 잘해줄 수 있느냐 그 왜냐하면 그 IaaS라는 거는 그 기업의 인프라를 맡기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 인프라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기업의 비즈니스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하게 대응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김한수님께서 코멘트 주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상무님한테 하셨는데 한번 사용해 보면 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라면 무료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벤트가 많이 주어지면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은 3월 30일부터 6개월간 무료 프로모션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도 기업들한테는 저희가 3개월 이상은 무조건 무료로 네. 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뭐 저희 이제 그 뭐 그 노트북 이런 거 판매할 때 업체들에서 네. 프로모션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것만 프로모션 잘 쓰면 몇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쓰셔도 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기업들한테는 저희가 그 좀 더 공을 들여서 기업 고객들이 만약에 5개월, 6개월 써본 다음에 결정하겠다. 만약에 네. 이메일 주시면 저희가 예, 네. 어느 정도까지 알겠습니다. 네. 자, 그 스태프는 여기 세 분 그 이메일 주소 좀 댓글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이나 지원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뭐 견적 요청 그런 거 되게 좋아하십니다. 이 세 분 견적 요청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메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한수님께서 뭐 이거는 이제 막 김상무님 슈퍼컴퓨터 하셨다니까 네. 오늘 주제하고 다른 거지만 네. 슈퍼컴퓨터에서 사용하는 OS가 리눅스 유닉스와 많이 다른가요? 물어보는데 슈퍼컴퓨터 OS 슈퍼컴퓨터 OS는 유닉스를 많이 쓰고요. 네네. 예전에는 유닉스를 많이 썼었는데 최근에는 슈퍼컴퓨터 자체를 리눅스 기반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아까 그 대전에 있는 슈퍼컴퓨팅 센터도 기존에는 유닉스 기반의 아주 값비싼 그 슈퍼컴퓨터를 사용을 했었는데 네. 최근에는 리눅스 기반으로 이제 비용을 절감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비용 절감도 비용 절감이면 리눅스로 가버리면 오픈소스를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국산 기술화 네. 될 수 있다는 그렇죠. 점이죠. 네. 네. 위성민님 공공기관인데 솔직히 데이터센터에 클라우드 이스로 맡기고 싶지만 국정원이나 보안 적합성 때문에 쉽지가 않은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뭐 대안이 있습니까? 이것도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그 보안 얘기잖아요. 결국에는 네, 그렇죠. 보안 얘기인데 클라우드에서 보안은 아직까지 뭐가 가장 그 이게 가이드다라는 작업은 없고요. 표준에 대해서는 현재 국제적으로 이제 표준화 작업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까지는 저희 한국에는 한국 클라우드 산업협회에서 그런 보안이나 그래 한국 산업협회나 그다음에 키사 이런 네. 쪽에서 보안과 관련된 규정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준수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보안을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김준님, 클라우드 서비스는 아직 가깝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내부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 및 홍보가 빠를까요? 아니면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이상무님. 저렇게 질문하면 내부 직원을 교육하고 네. 홍보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네. 앞으로 클라우드, 저는 이제 SaaS 업체니까 SaaS 네. 위주로 말씀드리면 네. 네. 스스로 이 역량을 갖추지 않으면 그 시스템을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이용을 하더라도 100% 이용하지 못합니다. 네네.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추구하고 주장하는 거는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운영을 하고 해라라는 겁니다. 네네. 그런 측면에서는 저렇게 질문하신 거에는 100% 저는 내부 직원을 교육해라가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 네. 있습니다. 자, 세 분 이제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으로 뭐
한 분씩 이제 아무래도 이 필드에 오래되어 계셨으니까 뭐 본인 회사 상관없이요. 본인 회사랑 상관없이 그냥 전문가 되시니까 아 이런 쪽에 이런 클라우드 시대에 이런 사업하면 괜찮겠다. 이런 사업하면 괜찮겠다. 본인 아이템 말고 그냥 그냥 속게되지 마시고 그냥 아 이런 사업은 괜찮 이런 류의 사업 괜찮은 것 같다. 그럼 있으시다면 뭐 김성님부터. 예. 저는 사실 이렇게 질문을 하셨지만 저는 그걸 답변하기는 어렵고요. 네. 왜냐하면 네. 저희는 인프라 쪽을 하다 보니까 아, 이노그리드 생각하지 마. 이노그리드 네. 각자 회사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개인적으로 요새 이거 연결 시대 꼭 뭐 기술을 아이템 기술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요새 연결 시대 뭐 사물에서 뭐 막 이러잖아요. 이런데 이럴 때 요새 이런 사업 괜찮은 것 같다. 뭐 그런 거 뭐 있다면 너무 뻔한 얘기가 될 것 같아서 네. 뭐 그냥 저는 IoT 쪽이 네. IoT 테스트 베드나 이런 것들도 클라우드에서 다 가능하거든요. 네네. IoT 쪽을 하고 싶으시면 그런 인프라 그러니까 인프라 측면에서 클라우드가 그 테스트 베드가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IoT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성훈 님. 저는 요즘 이제 내비게이션을 이제 그 교통량을 이렇게 반영을 해 가지고 막 네네. 빠른 길 찾아 주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이 발전된 기능을 서비스하는 네. 클라우드 환경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이제 이 내비게이션이 길 찾아주는 거가 네. 만족도로 따지면 네. 100점 만점에 한 85점 네. 정도라고 본다면 네. 그 갭을 커버해주는 뭔가 사업이 각각의 각자가 다 갖고 있잖아요. 지금 네. 자기 위치를. 아, 모든 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예, 예, 또. 예. 그런 서비스가 나오면 네. 내가 와우 할 만한데요. 후상무님. 네. 저도 뭐 똑같은 생각인데 이제 그 요즘 클라우드라는 거에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나 뭐 또 후학 분도 계실 텐데 무지하게 유리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네. 예전에는 뭐 사업하려고 그러면은 네. 시스템 설계하고 뭐 하는 게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죠. 지금은 네. 뭐 AWS 했든 구글이 됐든 네. 정말 조금 공부해서 하면은 15일 만에 솔루션 네.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그래서 캐주얼한 사업이 되는 뭐냐면 사업을 A라는 걸 구상했는데 하다가 이게 A-가 될 수도 있고 A2-가 될 수도 있고 근데 과거에는 한번 세팅하면 바꾸기 힘들었지만 이 클라우드 시대에는 세팅한 다음에 바꾸는 게 굉장히 그렇죠. 가능하고요. 그 뭐 떠 있는 뭐 슬랙이나 뭐 트렐러 같은 회사들도 알고 보면 네. 원래 그걸 목적으로 하던 회사들이 아니었거든요. 네.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찾고 하니까는 방향전을 쉽게 네네. 하면서 자기들이 어떤 카테고리를 만들어 갔기 때문에 도전할 가치가 굉장히 많은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고요. 무조건 많이 써보는 게 네.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겁먹지 말고 많이 쓰다 보면 네. 경험하다 보면 좀 더 네. 많은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네, 저기 제가 이제 마무리 말을 저기 질문이 아까 하나 왔는데 네. 클라우드 서비스는 다 SaaS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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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조금 이제 제가 대답을 하면서 마무리하면 네. 지금 이제 이 클라우드라는 용어가 너무 앞에 있다 보니까 네. 이제 SaaS가 사실은 좀 숨겨져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저희는 이제 SaaS 업체다 보니까 이 SaaS하고 클라우드는 동격은 아닙니다. 네네. SaaS는 갖고 있는 거에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자동화도 돼야 되고 사람의 네. 개입이 없이 해야 되고 네. 이제 충돌이 생기지 않게 해야 되고 뭐 이게 리소스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자동이 돼야 되고 내가 언제든지 빠져나갈 때 이제 빠져나가야 되는 거고 네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갖춰져야지 저희가 이제 진정한 SaaS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 과거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 환경에 담아서 서비스 한다 해서 그게 SaaS는 아니거든요. 네네네. 이제 그런 부분이 좀 구분해서 이제 선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 저희는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SaaS 쪽에 한 4년 정도 했는데 앞으로 이게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오기 전까지는 네. 이 SaaS 소프트웨어에 이제 전력을 다 할 겁니다. 그래서 네, 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클라우드 시대가 이제 펼쳐지고 이제 모든 게 클라우드 위에서 돌아가게 될 텐데 저희는 저희 기업은 아직 작지만 그런 클라우드 기업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나름 인정을 받고 있어서 저희는 더 열심히 할 것이고요. 그래도 저희가 이제 만든 제품들이 아직 조그만한 기업이다 보니까 인원이나 이런 게 또 부족해서 또 오류도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저희를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뭐 클라우드란 게 뭐 어떻게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연결되는 거고 오늘도 여러분들 그 여기 게스트분들 사실 우리 뭐 전혀 우리가 1분도 리허설 안 했어요. 그냥 날로 한 거죠. 날로 그냥 이분들 갑자기 모인 거예요. 그냥 모여서 그냥 연결돼서 한 거거든요. 이게 클라우드입니다, 여러분. 클라우드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뭔 자꾸 해보는 거 연결되면 자꾸 진화하는 거니까 우리 여러분들 네, 자꾸 연결되는 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꾸 해보시고 공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